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의 첫 화면을 전문 블로거처럼 프롤로그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블로그 첫 화면이 어떤 형태인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 메뉴 중 제가 블로그를 클릭해 볼 텐데요. 보통 처음 블로그를 만드시면 블로그의 첫 화면은 블로그로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블로그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본인이 최신에 작성한 포스트가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첫 화면을 프롤로그로 바꿨을 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 메뉴 프롤로그를 눌러주면요. 최신 포스트가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닌 내가 작성한 여러 개의 포스트들이 이렇게 썸네일 형태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 블로그처럼 썸네일 형태로 나오게 하는 방법과 내가 작성한 글 이외에 윗부분에 그 프로필 사진이나 배너들을 배치하는 레이아웃 1단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그 본인 프로필 사진 아래에 보면 포스트 쓰기 옆에 관리 메뉴가 있죠? 이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관리 메뉴가 크게 네 가지로 나오는데요. 그중 세 번째 메뉴 글 관리 메뉴 중 상단 메뉴 설정을 클릭합니다. 상단 메뉴 설정 메뉴에 보면 크게 메뉴명이 프롤로그와 블로그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프롤로그를 대표 메뉴로 선택했기 때문에 프롤로그 형태대로 보였던 거고요. 일반 사용자들은 아마 블로그가 대표 메뉴로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블로그가 대표 메뉴로 선택되어 있는 사용자는 프롤로그 사용을 체크해 주시고요. 프롤로그 옆에 대표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프롤로그에 보여지는 썸네일 이미지의 배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프롤로그 메뉴 맨 끝에 있는 프롤로그 관리를 클릭해 줍니다. 프롤로그 관리에 보면 크게 보기 형태가 포스트 강조형과 이미지 강조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포스트 강조형을 제가 현재 설정하고 있는 포스트 강조형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강조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맨 처음 1번이 메인 목록. 보통 이 메인 목록은 내가 작성한 포스트가 전체가 다 나온다고 볼수 있고요. 2번에 이미지 목록. 3번이 글 목록, 4번이 글 목록 형태대로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노출 수가 있는데요. 저는 1번 메인 목록은 노출을 3줄, 그다음에 글 목록도 3줄, 이미지 목록도 3줄, 마지막 글 목록은 5줄로 나오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 노출 수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클릭하셔서 선택해 줄수 있는데요. 저는 각각 3개씩을 선택을 해줬고요. 지금 보통 메인 목록이 맨 상단에 나오는데 이 메인 목록은 필수로 되어 있어서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 메인 목록은 카테고리하고 상관없이 내가 쓴 글이 최근 목록이 전체 다 나오기 위해서 전체 보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글 목록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블로그에 대한 강좌가 많기 때문에 이두 번째 글 목록에는 블로그 초급반 카테고리에 있는 목록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처음이신 분은 여기 전체 보기라고 선택되어 있을 텐데요. 전체 보기 옆에 변경을 클릭해 주시면 본인 블로그에 만든 카테고리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두 번째에서 보여주고 싶은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고, 저는 블로그 초급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미지 목록. 이미지 목록이니 이 부분은 꽃사진이라든지 풍경사진이라든지 보통 이미지를 많이 올리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좋겠죠. 옆에, 전체 보기 옆에 변경을 클릭해 주시고요. 카테고리 중 이미지를 많이 올리는 저는 소소한 일상 카테고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글 목록은 메모 게시판에 나오게 하는 건데요. 이걸 선택할 분은 체크. 나는 메모 게시판은 나오지 않겠습니다.
나오지 선택하지 않겠다고 하면 체크를 해제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메모 게시판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스트 강조 형태대로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화면 맨 아래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포스트 강조형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해서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프롤로그를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 맨 위 상단 내블로그를 클릭하셔서 현재 화면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최근 포스트들이 4월 11일이고요. 4월 9일, 4월 9일, 4월 8일, 4월 7일, 4월 6일, 4월 5일. 이게 지금 포스트 강조형 중에 메인 목록인데요. 이 메인 목록은 전체 보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카테고리하고 상관없이 최근에 작성했던 포스트들이 나옵니다. 제가 세 줄을 선택했기 때문에 한 줄, 두 줄, 세줄 형태로 나오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저는 글목록에서 블로그 초급반 카테고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두 번째 목록에는 블로그 초급반 카테고리에 있는 글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줄, 두 줄, 세 줄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제가 소소한 일상이라는 카테고리 이미지 부분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제목은 나오지 않고 사진 형태, 저희가 포스팅할 때 선택했던 대표 사진 이렇게 이미지 형태대로 나오는 건데요. 제가 세 줄을 선택했지만 아직 소소한 일상 카테고리에 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줄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글이 몇 개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썸네일 형태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겠지요. 그래서 블로그 초반에는 블로그 형태로 그대로 사용하시다가 포스트 개수가 30개 이상이 넘어갈 때 지금처럼 프롤로그 형태로 변경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이제 저는 포스트 강조형의 윗부분 메인 목록 위에 있는 이 배너를 지정하는 레이아웃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 상단 내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아까하고 같은 위치로 들어가겠습니다. 포스트 쓰기 옆에 관리를 클릭해 줍니다. 지금 관리 메뉴에 보면 크게 네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두 번째 꾸미기 설정 메뉴 안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이 위에가 레이아웃 위젯 형태인데요. 저는 끝에서 두 번째인 1단 레이아웃을 선택을 한 거고요. 보통 포스트 영역이 중간에 있고 포스트 영역 윗부분에 프로필 사진, 카테고리, 유튜브, 블로그 놀이터, SNS 공부방, 콩 저금통 검색어 같은 배너를 레이아웃 이쪽에 배치한 거고요. 아랫부분에는 달력과 방문자 그래프 등을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1단 레이아웃일 때는 포스트 영역을 넓게 사용하고 포스트 영역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위젯이나 배너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단 형태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위젯 설정하면 맨 왼쪽 처음 2단 레이아웃을 클릭합니다. 레이아웃을 변경하시겠습니까? 해서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2단 형태로 구성이 되면 상단과 하단에 있던 레이아웃 위젯이나 배너들이 전부 다 왼쪽으로 배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영역이 작성한 포스트 영역으로 변경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어떤 화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맨 아래 항상 적용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요. 적용하시겠습니까?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똑같은 형태지만, 똑같은 프롤로그 포스트 강조형이지만, 2단 레이아웃으로 한 형태에서는 이렇게 바로 메인 목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 글 목록, 이미지 목록, 아랫부분 메모 목록이 나오고, 위에 있던 배너나 유지에서는 전부 다 왼쪽으로 배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배치가 됐죠. 이런 형태.
그리고 제가 원래 사용했던 거는 1단 레이아웃이었는데요. 다시 제가 원래 사용하던 1단 레이아웃 형태대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인 프로필 사진 아래 포스트 쓰기 옆에 관리를 클릭해 줍니다. 두 번째 꾸미기 설정 메뉴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레이아웃 위젯 설정 맨 뒤에서 두 번째 있는 1단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변경하시겠습니까? 해서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사용했던 배너들이 이렇게 아랫부분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원하는 내용을 윗부분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스트 영역이 화면 중간에 있고요. 포스트 영역 윗부분에는 프로필과 카테고리가 배치가 되고요. 본인이 만들었던 배너들은 이렇게 아랫부분에 배치가 되는데 옮기고 싶은 배너를 왼쪽 버튼을 꽉 누른 상태에서 상단으로 끌어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동하는 게좀 어려운데요. 많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잘될 거라고 봅니다. 블로그 놀이터, SNS 공부방.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줄이 꽉 찼을 때는 두 번째 줄로 보내면 되겠죠. 콩 저금통을 이쪽으로 보낼 거고요. 검색 단추를 콩 저금통 옆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서도 다녀간 블로그, 옆에 달력,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문자 그래프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프롤로그 형태이고요. 레이아웃은 1단 레이아웃, 그리고 블로그 첫 화면은 프롤로그 형태로 구성된 레이아웃입니다. 이제 다 바꿨으니 화면 맨 아래 적용을 눌러주시고요.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게 친절한 박쌤이 평상시 사용하던 레이아웃과 프롤로그 형태의 화면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